안녕하세요. 자연윤경입니다. 오늘 동지였네요. 저 모르고 아침에 알았네요. 급하게 지금 팥죽을 쓸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팥은 불리지 않아도 돼요. 압력솥에 달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팥죽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팥을 깨끗이 씻으시면 돼요. 깨끗이 씻은 팥을 이제 압력솥에 넣고 삶아줄 거예요. 팥에 물은 한 3배 정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팥이 끓는 동안 많이 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팥을 삶아볼게요. 압력솥이 끓기 시작해서 한 30분을 끓여야 돼요. 불 조절 잘 하시고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 끓기 시작해서 조금 끓으면 불을 좀 줄여줘야 돼요. 자, 팥이 끓는 동안 밥을 해줄 거예요. 밥은 진밥을 해주세요. 진밥. 자, 30분 끓여서 지금 10분 정도 뜸들였거든요. 김 빼볼게요. 제가 작년에는 도깨비방망이로 이걸 갈아서 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도깨비방망이를 집에 갖다 놨나봐요. 지금 현재 가게에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체에 걸러야 되네요. 이 상태로 도깨비방망이로 빡 껍질째 갈아가지고 하면 정말 편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체에 걸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 참. 자, 밥을 질게 했어요. 그 팥죽 본의 아니게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깨비방망이가 사라진 바람에 지금 체에 걸렀는데 밥을 넣고 끓일 거예요. 쌀을 처음부터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는 밥을 질게 해서 넣어요. 또 밥도 많이 들어가면 너무 걸쭉해서 맛없고요. 그 또 새하심, 저 새하심 안 좋아해요. 찹쌀 생먹을라요. 그래서 쌀만 넣고 이 밥만 넣고 끓여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밥죽. 여러분 오늘 동지예요. 이 영상 보셔도 늦지 않아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상태로 좀 끓여줄게요. 팥죽에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고요. 짜지 않게. 그리고 저는 설탕 많이 넣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은 조금만 넣을게요. 한번.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아님 밑에 눌어요. 와, 팥죽이 완성됐어요. 동지인데 팥죽은 먹어줘야지. 아, 오늘 완전 도깨비방망이에 배신을 맞았네. 가게에 있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밤이 가장 긴 날이래요. 팥은 옛날부터 귀신이나 진령을 쫓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먹으면서 내년에 건강을 빌었대요. 내년에 건강하자. 그래요.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고 난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럼. 건강이 최고지. 안 달겠어, 엄마. 난 단게 좋긴 한데 다이어트 하실까 뭔가. 다르면 많이 못 먹어. 난 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린 동치미가 없어서. 원래 동치미랑 먹으면 좋은데. 뭐가? 할머니네에서 좀 가져와야겠다. 동치미.
맛있다. 설탕 더 넣고 싶어. 설탕 들어갔어? 근데? 설탕을 넣었지. 응. 설탕 더 넣고 싶으면 따로 넣어도 돼, 세희야. 근데 난 너무 다른 거 별로야. 팥죽이 별거 아닌데. 사실 혼자 먹자고는 팥죽이 안 되고 좀 먹을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하는데. 여러분 팥죽 꼭 맛보세요. 오늘 애구는 쫓고 건강하게 해준대잖아요. 팥이 진짜 미용에 좋아. 일단 붓기 빼주지. 다이어트 식품도 돼. 그러니까 팥이. 붓기를 빼주니까. 그리고 피부 미용에도 되게 좋다 그랬어. 팥을 불리지 않고 그냥 깨끗이 씻어서 압력솥에다가 끓기 시작해서 한 30분 끓이세요. 팥이 푹 물른 다음에 체에 걸러서 물 적당히 잡으시고 그리고 밥 넣고 또 새알심 넣고 싶으신 분은 넣고 끓이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팥죽. 여러분 오늘 가기 전에 꼭 팥죽 드셔요. 제가 동지를 까먹은 바람에 영상을 늦게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 보고 팥 사러 가셔도 안 늦어요. 저녁에 드시면 되죠.